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네. 문민 정부 금융정책의 눈부신 성과, 예, 금융실명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그 반대편의 흑역사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단기간에 해치운 일들도 그렇고, 네. 좀 여기까지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정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대통령이어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최고하고 최저 지지율 기록을 다 가진 분입니다. 네, 맞아요. 군사정권 이후에 취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 기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 네. 1993년 6월, 이제, 하나회 숙청이 끝난, 이제, 직후, 83%입니다. 네네. 이게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인데요. 네. 이때 이후로 이게 좀 기준이 되어가지고, 취임 100일 지지율을 좀 많이 비교를 해요. 아,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두 번째로 높은 100일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78%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제 세 번째가 62%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좀 많이 안 좋은 주제잖아요. 예, 네. 바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 했던 외환위기. 네네. 예. 우리가 금융실명제 도입을 그렇게 개고생해서 개고생해서. 네. 전격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예. 금융거래를 선진화해야 시장이 건전해지고 부정부패가 좀 사라진다는 게 요점이잖아요. 그쵸? 그, 저희가 겪었던 그 외환위기가 네. 뭐 다른 이유도 많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금융 거래하고 회계 처리에서 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범죄를 좀 저지르면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달아서 쓰러진 거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정부도 사실은 뭐 대기업들이 그렇게 경영하는 거를 좀 오히려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느낌이 있었고. 네. 아니, 바로 그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는 어쨌든 금융개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어떤 다른 부분, 후진적인 부분도 손을 좀 봐야 이게 유기적으로 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분에 화초를 기르고 있어. 네. 근데 그 화초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파리가 막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초 전체에 약을 치든가 해야지. 제일 심해 보이는 이파리 하나 이렇게 똑 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그 역량, 그리고 사람들의 금융 지식이 아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더라고요. 이게 얼만큼.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가 어쨌든 구제금융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 스타일로 구조조정해라. 이거를 좀 요구사항으로 네. 내걸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90년대쯤 되면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수준이 이 정도일까 왜요?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정부 회계가 단식국이었어요. 단식북이요? 아, 이게, 단식북이요, 뭐죠?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들으면 진짜, 아니, 이게 뭐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실 문제인데. 아, 제가 지금 굉장히 그, 낯놓고 기억도 모르는 그런 상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클라라님, 가계부 쓰실 때, 네. 오늘 점심값 나간 거 뭐라고 쓰세요? 뭐, 콩나물국밥 8,500원? 뭐, 이렇게 쓰고 그러죠?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저녁이랑 뭐 다음날 점심값 뭐 이런 것도 적으실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그러면 이제 한 달간 요거를 가계부를 보고 이런 걸다 모아가지고 뭐 콩나물국밥 뭐 초밥 이런 거 이제 다 더해서 뭐 식비 뭐 43만 7,800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금융거래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어떤 건 체크카드로 긁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할부도 했어요. 아. 그래서 6월에 한 달간 내가 썼다고 이제 써놓은 돈하고 실제 통장 잔액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식비 43만 원이 할부를 했으면 이게 다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신용카드 할부 긁은 기간도 다 달라요. 뭐는 뭐 3개월, 뭐는 5개월, 뭐는 이자가 붙고, 뭐는 안 붙어. 무이자 할부가 돼가지고. 이런 거, 그거, 아니, 언제 하나하나 다 찾으실 거예요? 매달 새로 쓰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쓰다 꼬이면은 네. 가계부 쓰기가 싫어져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는 그뭐돈 모으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쓰세요. 아니, 뭐, 사실 이제 그렇게 할부, 이제 이게 신용, 할부라는 게 결국 이제 신용이 좀 들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이자라는 금융거래 비용이 좀 붙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 아, 이러면 우리가
복식부기를 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 있잖아요. 그게 복식부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게 2003년 이제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2003년? 네네네네네. 2003년이요? 그러니까 IMF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권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해서 실제로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2000년 넘어서거든요. 어쨌든 1996년에 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1996년 6월 14일 경향신문. 정부 회계에 기업 회계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다. 현재 정부 회계는 현금 출납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여서 지출에 따른 자산부채의 변동이나 손익관계 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예산 집행권이 많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복식부기를 도입, 정부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화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투명하지 않고 좀 주관적이라는 게 너무 기본값인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약간 지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정부가 이러면 네. 기업들은 대체 뭐 기업들이 멀쩡할 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기업은 뭐 수출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거래 상대 당사국에 맞추는 부분이 있긴 있었겠죠. 정부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감시를 하고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는 정부가 이러니까, 회계 조작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금융기관이 우리가 전편에 얘기를 했듯이 약간 시장 경제의 어떤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정부의 기업 지원 기관, 이제 국내 기업의 금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뭐 신용을 통해서 내가 뭐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뭐 대부를 여기에 따라서 대부를 해주고 이거를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이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기업에 돈을 주라고 하면 주는 거고 끊으라고 하면 끊는 거니까 은행이 뭐 신용평가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은행장님하고 무슨 무슨 대기업 회장님하고 친하셔가지고 막 우리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러면 이제 다음날 대출이 수십억 원이 법인 통장에 이렇게 탁 꽂히니까 어이구야. 아, 예, 어떤 무슨 기준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질어질하네요. 아니, 뭐, 예. 그러면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하나도 그렇죠. 안 되잖아요. 뭐, 네네네. 대기업 회계를 은행에서 확인을 못하고, 네. 그러고 돈을 빌려준다고요? 네. 그게 말이 되나요? 이러다가 기업이 돈못 갚으면은, 어떻게 돼요? 확인을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기보다는 그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네. 은행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배경에서 1997년 1월 대기업이었던 한보철강이 무너집니다. 아, 이게 경제 위기의 스타트라인이에요. 네, 한보로 시작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보가 철강 회사였거든요. 당진에 제철소를 짓는데 이 회장님이 내돈 하나도 안 쓰고 세계적인 제철소를 짓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으셨습니다. 은행장들한테 열심히 로비를 하셔가지고 5조 7천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한보 자체의 현금은 얼마나 있었냐? 900억 원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대출을 어떻게 그렇게까지라고 물으신다면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냥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대우도 그렇고 뭐 이게 그냥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뻗어나가는 기업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그러니까 한보가 무너질 당시에 한보의 빚이 10조였고요. 한보가 이제 부도가 나면 은행이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얽혀있는 은행이 6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60개가 다 무너지면은 또이 금융사한테 돈을 빌렸거나 빌려야 되는 기업들은 또 연쇄적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그냥 하청업체가 줄줄이 엮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딱 개입을 했는데 만약에 사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정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외환위기가 오는 거예요. 외환 위기. 근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건잘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 외환은 약간 요거랑 좀 다르잖아요. 외환은 이제 달러인데, 달러는 네. 좀 헤매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들어보세요. 이 빌린 돈에 달러가 들어있다면 그때부터는 외환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다고 금융시장을 열어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수 있게 돼가지고 그때 단기적으로 달러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 주식 다시 팔면은 달러로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서 돈을 또 많이 빌려올 수 있도록 금융정책이 규제를 또푼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신나게 달러를 이제 빌려가지고 또 기업들한테 이렇게 빌려줍니다. 한보에 들어가 있었던 돈도 달러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규제가 없다 보니까, 단기로 갚아야 하는 달러를 이렇게 많이 빌려온 거예요, 외국에서. 생각을 안 하고 빌려온 거죠. 중장기적으로 빌려온 게 아니라. 네네, 내가 뭐, 요새 우리는 뭐, 개인도 뭐, DSR, 뭐, LTV 이런 걸로 뭐, 원리금 상환이 뭐, 연수익의 몇 퍼센트가 돼야 뭐, 빌려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달러를 빌려올 때, 내가 뭐, 아, 뭐, 3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게몇 달러고, 뭐, 6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게몇 달러인데, 뭐, 3개월 안에 여기서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니까, 얼마까지 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빌려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빌려줘 보쇼. 거의 뭐 땡겨온다는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외국 금융사가, 아, 뭐 3개월짜리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거 다 갚으실 수 있겠어요? 대신 좀 쎄. 저 보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달러가 어쨌든 들어와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사실 우리나라 그 장사가 어땠냐면 수출이 잘안 됐어요. 실제로 진짜로 벌어오는 갚을 필요가 없는 달러는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기업이 망했네? 기업도 은행도 빚을 못 갚네?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까지도 정부가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식 시장에 달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이 빌려온 달러가 은행이나 기업이 빌려온 달러가 이제 딱 들어온 걸로 잡히고 나는 부채 개념이 없어. 또 외부 환경이 또 정말 너무 안 도와줬던 게 이때 아시아에 금융적으로 버블이 엄청 끼어 있었어요. 네. 예, 한창 아시아 경제가 잘 나갈 때거든요. 막 고도성장할 오, 때. 그러면 이제 네. 선진국에서는 돈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높아야 좀 내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도성장을 하는 아시아에서는 금리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좀 글로벌 자본이 아시아에 돈을 많이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때 금리를 확 올리면서 그 돈이 미국으로 다 돌아가면서 버블이 왕창 꺼져요. 그래서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옵니다. 왜냐면 달러로 투자를 할 때는 결국 달러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갑자기 미국으로 확 빠져나오니까 외환이 부족한 거죠. 외환위기가 옵니다, 아시아에. 이 위기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왜 올린 거예요? 걸프전 때문에. 걸프전은 90년, 91년 이때잖아요. 네. 근데 외환위기는 96년부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걸프전 끝나고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무분별한 기업 대출을 좀 막자. 네네. 저축률을 끌어올려야겠다. 저축률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아주 화끈하게 94년에서 95년 사이에 이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에서 6%까지 두 배로 올려버립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위기를 좀 심하게 맞은 게 네. 뭐냐면 정부가 다 정책 금융을 하는 나라예요. 은행이 뭐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고 기업의 정부 지원 기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무슨 일 다들. 생기면 정부가 다 대신 갚아주겠다고 PM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뭐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약간 좀 이쯤에서 부질없는 질문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네. 그 피해 맹세를 했나요? 아. 당연하죠. 답답하네요. 이렇게 네. 유기적으로 이 얘기를 좀쭉 들어보니까 네. 그때까지 그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대비가 전혀 안돼 있었던 거네요. 네.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죠. 어떻게 거의 뭐 되게 좀 폐쇄해놓은 상황이 좀 많았었죠. 사실 우리나라 정말 빨리 발전해가지고, 예. 이거를 해결을 해보겠다고 10월 29일에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네. 그래서 네. 11월이 되고, 일본계 은행이 이제 미친 듯이 달러를 빼기 시작하죠. 일본에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러갔지만 대책이 까입니다. 네. 그냥 이제 IMF에 가서 돈 빌려라. 우리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IMF랑 벌인 협상도 또 이것도 엄청 복잡해요. 이것도 뭐 거의 못 받을 뻔하고 뭐
예, 뭐 복잡하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길고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12월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갑니다. 국가부도의 날. 네. 그래서 지난 이제 1편하고 2편만 들으면은 뭔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 아이돌 대통령이어야 할것 같잖아요. 뭐 금융실명제 지지율 83% 이랬는데 이제 외환위기가 오면서 지지율 6%. 예. 지지율 이게 83%에서 66%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금융실명제를 안 하고 외환위기를 겪었으면 지금 과연 저는 제가 한국만 하고 있을 수 있었을지 조금 확신이 안 가기는 하는데요. 독립국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찬란하게 시작해서 좀 처참하게 마무리한 정부였죠. 특히 금융 면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예. 어쨌든 그 시절에 외환위기 왔던 시절에 또 금융실명제가 사실은 완벽하게 투명한 제도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좀한 번에 완벽하게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이제 뭐 너무 투명한 금융이 필요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금융거래를 이제 다 파악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또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에요. 이거는 다 어쨌든 긁으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전자적으로. 여기서 또 부작용으로 2003년 뭐 이럴 때 카드 카드 대란. 대란, 네, 카드 대란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것도 나름 극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아직 유튜브도 보고 뭐 찍고 하겠죠. 이 문제가 터지면 극복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극복을 하고 극복하는 방법에서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 극복을 하고 하는 부작용도 극복.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사입니다.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 네. 오늘은 정말 어지러질할 정도로 다이내믹한 우리나라 경제사. 예, 그중에서도 어렵고 중요한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금융실명제와 외환위기 원인 이렇게 두 개를 좀 살펴봤어요. 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네. 끝이네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그 네. 경제 얘기는 좀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역사적인 측면, 이렇게 좀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정말 그 감히 재미라고 표현하기도 좀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드라마틱하네요. 네. 거의 롤러코스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롤러코스터 한 60분 동안 타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는 여기서 못한 이야기를 더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무는 무는 한국 한국 경제사였습니다. 경제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